통합 최신 테크 소식과 유용한 리뷰까지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테크의 은진입니다. 애플워치 7,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이 되면서 미국과 동일하게 15일 날짜로 구매가 가능하신데요. 근데 오늘 15일이 아직 안 됐죠? 제가 애플워치 7 41mm 스타라이트 컬러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애플에서 5년 넘게 고수해왔던 애플워치의 디자인, 이번에 각지게 바뀐다고 했으나 똑같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그러면 6 대비 7에서 달라진 게 뭘까? 뭐 센서가 추가된 것도 없고 기능적으로 추가된 게 없거든요. 뭐가 달라졌는지 오늘 언박싱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아예 애플워치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번 신형 모델과 SE 모델 뭘 구매할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. 전작과 스펙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라이트 알루미늄 41mm. 새 거 깔 때는 기분이 항상 좋다는 점. 생각보다 실버인데? 오! 예쁘다. 켜졌습니다. 따라따라따. 짠. 나 애플워치 샀잖아. 네, 그럼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?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졌는데 6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%가량 커졌고요. 3보다는 50%가량 커졌습니다. 넓은 화면과 얇은 테두리 두께 그리고 굴절형 가장자리는 이 애플워치만의 UI를 가득 채워서 보여주는데요. 실제로 텍스트 크기를 가장 작게 설정했을 때 보이는 글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애플에서 처음으로 QWERTY 키보드를 지원하는데 영어 키보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성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AOD 상태에서 밝기가 좀 더 밝아졌는데 배터리 타임은 동일합니다. 18시간 정도 가고요. 디스플레이가 이 둥그러진 곡면까지 나오는 만큼 필름 붙이지 않고 생 애플워치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의 견고함이 중요할 텐데요. 실제로 크리스털이 탑재가 되면서 이번에 좀 더 견고해졌다고 합니다. 원래 50m 방수가 가능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최초로 방진까지 가능해졌습니다. 미드나이트, 스타라이트, 블루, 그린, 프로덕트 레드까지 총 알루미늄은 5가지 컬러가 나왔고요. 스테인리스는 그래파이트, 실버, 골드 3가지, 티타늄은 스페이스 블랙, 티타늄 이렇게 2가지 컬러로 출시했어요. 그래서 실버를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, 딱 저 같은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잘 색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 7 모델과 6, SE 모델, 그리고 가장 저렴한 249,000원이죠. 3 모델까지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리에게 보여지는 화면이 커진 만큼 실제 이 시계 사이즈도 커졌는데요. 41mm, 45mm. 근데 스트랩은 호환이 가능합니다. 사실 화면 크기가 좀 커졌다는 거는 체감이 많이 되실 수도 있지만 워치를 200%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이거 화면 커진 것 때문에 7을 구매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. 가장 큰 차이점은 Always On 디스플레이입니다. SE는 AOD가 탑재되어 있지 않고요. 대신에 배터리 타임이 늘었을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시간으로 3부터 SE, 7까지 다 동일합니다. 그럼 달라진 건 뭘까요? 충전 속도입니다. 방전됐을 때 기준으로 이 친구는 전작 대비 33% 빨라져서 45분 정도가 걸리는데요. 그 전 모델들은 전부 1시간가량이 소요됩니다. 이번에 새로운 센서가 측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애플워치가 원래 잘하는 기능들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. 심전도 측정 기능 있죠. 혈중산소 농도 측정 기능.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인데요. 5까지는 혈중산소 농도 측정이 안 되고 심전도 측정까지만 가능합니다. 대신에 가장 저렴한 3 모델은 이 두 가지 다 되지 않고요. SE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다 안 되는 데에 더불어 AOD까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색상과 가격일 수 있겠는데요. 가격은 이번에 작년 출고가 대비 좀 저렴해진 499,000원부터 알루미늄 모델이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SE 모델은 359,000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. 3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도 그렇고 공홈에서도 그렇고 249,0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. 3 모델은 구매 많이들 안 하시겠지만 SE 모델과 7 모델 뭘 구매해야 되냐 고민하고 계시다면 항상 켜져 있는 AOD가 필요하신 분들은
세븐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외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. 네, 이렇게 해서 애플워치 7 함께 언박싱하면서 전작 대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봤는데요. 이번에 많은 게 변화되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애플워치를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구매하기를 기다려오신 저 같은 분들은 SE 모델과 7 모델 비교해서 맞는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내년이 아마 아이폰과 애플워치 슈퍼사이클 해가 되지 않을까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은 실제로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?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오늘도 최신 테크 소식과 유용한 리뷰, 통으로 전해드리는 통통테크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통!